이 룻기가 참 재밌는 성경입니다. 이게 그 역사서의 일부로 들어가 있는데요. 역사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왕들의 이야기 사이에 딱 껴 있습니다. 그 영적인 지도자들, 특별히 남자들 이야기 사이에 이 룻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 룻기는 빼고 지나가도 역사적인 서술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룻기가 빠지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어떤 특별한 메시지 중에 정말 중요한 게 빠지게 됩니다. 예. 마치 몸의 췌장 같은 부위라고 할까요? 제가 췌장을 수술해 봤는데, 예, 이게 아프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런 부위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룻기의 시작을 보면 어느 한 평범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세상 살기 바빠가지고 좀 이렇게 요령껏 눈치껏 그렇게 살아왔던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엘리멜렉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 나의 하나님은 멜렉, 왕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보다는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을 왕으로 여기고 살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유대 땅에 흉년이 드니까 도망갑니다. 예, 모압으로 가서 거기서 삽니다. 아마 땅도 정리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 땅 팔고 그러면 안 되는데, 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보다는 세상에서 편한 방식을 쫓아서 살았던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인생의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압에서 잘 살 줄 알았는데 일찍 죽고 맙니다. 그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둘이었어요. 예, 의지할 만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도 죽어버립니다. 그 집안에 여자들만 남습니다. 이제 거기서 더 이상 살 수 없으니까 나오미가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 유대 지역에는 다시 그 살만해졌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을 향하여 가다가 문득 아차 싶었습니다. 이 이방 여인인 며느리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땅, 그 인종차별이 많은 그 나라에서 살아갈 것이 감당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여기서 정리하자. 너희 부모에게 돌아가라. 합리적인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안에 두 며느리가 같이 울었어요. 그런데 유독 울기는 같이 울었는데 결정은 다른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큰 며느리는 굉장히 합리적인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지, 내 살 길 찾아야지. 그리고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며느리는요,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나보고 어머니 떠나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가는 곳에 나 갈 거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 겁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겁니다. 죽음 외에는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예, 참 굉장히 무모한 결정을 합니다. 근데요, 이때 이 룻이 고백했던 이 내용은요, 고대 유대 사회에서 결혼 서약할 때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예. 어머니, 제가 남편은 없지만 어머니를 남편 삼아서 당신과 계속된 연합을 유지하고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룻기가 소중한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 결혼이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입니다. 제가 여러 나라의 종교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성경이 설명하는 하나님 같은 신을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종교관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 종교관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는 굉장히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다르냐? 하나님은요, 관계의 하나님입니다. 태초부터 관계 속에 계셨습니다. 삼위일체의 연합으로 계셨고,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도 그 연합을 확장하고자, 관계를 확장하고자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천사를 택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택하셨어요. 자, 사단은 그것이 견디지 못할 굴욕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약자가 강자를 섬겨야 된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이 관계의 하나님. 자, 여러분, 이슬람이 우리와 가까운 신앙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차이가 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슬람의 신은 무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초월적인 존재이고 인간이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교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자, 우리 전통신앙을 보면요, 여러 종류의 신들이 있습니다. 천지신명이 있고 삼신할머니가 있고 산신령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들 이렇게 사극 같은 데 보면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죠. 근데 그때 비는 이유가 뭘까요? 자, 삼신할머니한테 막 비는 이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삼신할머니한테 비는 이유가 당신이 너무 좋아요, 당신하고 늘 같이 있고 싶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네, 같이 있어줄까? 그러면 그건 불편합니다. 아니요, 그런 건 원하지 않아요. 네, 정해진 틀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그래서 열심히 비는 걸 보고 지극정성이다. 혹시 오늘 새벽기도 오신 분 중에 지극정성을 다하려고 오신 분 계세요? 네,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그러면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하는 그런 구호가 있어요. 네. 자, 근데 하나님을 믿는 건요, 그냥 이렇게 내가 잘 보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도 다 관계예요. 포도나무와 가지, 목자와 양, 주인과 종, 왕과 신하. 그런데 가장 강력한 관계, 가족 관계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세요. 아버지와 아들, 신랑과 신부. 여러분, 남남이었던 사람이 한 가족의 일원이 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입양이고 또 하나는 결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평소에 많이 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많이 합니다. 근데 신부로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요, 저는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보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더 강력한 관계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에게 결혼해서 살아보면서, 야, 이것처럼 강력한 관계가 있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저의 관계를 이 결혼 관계 속에서 설명해야 이해되는 부분들이 참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교회 목사님들이 다 남자분들이다 보니까
이 주로 이 신부 이야기 평소에 많이 못 하실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정현 목사님이 여기 면사포 쓰고 웨딩드레스 입고 예, 설교하신다. 굉장히 서로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근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딸로 안 부르시고 아들로 부르시잖아요. 왜 그렇죠? 예, 여성분들은 이등성도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예,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왜 그러실까요? 아들과 딸 사이에 차이가 하나 있는데 아들에게는 약속이 주어져요. 유업이 주어져요. 그래서 여성들도 아들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반면에 신부에게도 약속이 주어져요. 남성들도 신부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자, 유대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이야기를 할게요. 유대의 결혼은요 중매 결혼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과 중매 결혼 되어졌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좋아서 선택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부터 운명적인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어요. 우리를 신부로 예비해 주셨어요. 자, 여기서 중매 결혼 해보신 분들 좀 계세요? 네. 저는 연애 결혼을 했지만 중매 결혼도 해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인도네시아로 부르심 받았을 때 꼭 뭐에 팔려가는 느낌이었어요. 네. 제가 인도네시아란 나라를 잘 몰라요. 제가 좋아서 간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라는 마음의 확신을 주셔서 갔는데 어휴, 몽골은요 굉장히 추운 나라였어요.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너무 더워요. 막 애들이 모기에 물리는데 막 빨갛게 붓는 걸 보면 막 화가 나가지고 내가 오늘 모기와 전쟁을 하겠다. 밤새 모기를 잡았는데 한 150마리 잡더라고요. 네, 제가 처음엔 정이 안 가더라고요. 예, 막 그 찌짝이라고 막 도마뱀 돌아다니고 뭐 쥐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 예, 좀 그 처음에 적응이 안 됐는데요. 근데 지금은요 인도네시아가 좋아요. 저 지금 이 가을 날씨가 추워요. 예, 이미 그 날씨에 적응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선택하지 않았고 그냥 선택되어졌어요. 그렇죠? 예. 때로는 운명적인 만남이란 게 있어요. 예. 우리는 예수님과 중매 결혼 되어졌고요. 자,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신부감을 고르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중매장의를 통해서 날짜를 잡고, 이제 정해진 날에 그 신부집을 가게 됩니다. 아들이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신부를 위한 약속을 준비합니다. 그걸 들고 가서 읽습니다. 내가 당신이 나와 결혼해 준다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주겠습니다. 그 약속에 대해서 아, 이 사람 믿을만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여자 쪽에서 오케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남자가 또 준비해가는 것이 포도주가 있는데 이 포도주를 여자에게 따라주고 그것을 받아 마시면 관계가 성립됩니다. 여러분 이 포도주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성찬이 생각나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따라주시는데 그리고 떡을 주시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결혼관계가 그 속에 문화적으로 염두에 두어진 그런 세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흘리는 피다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 포도주를 준다는 건요, 내 마음을 준다, 나를 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제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그걸 배웠어요.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결과가 어떻든가요? 너무 행복하셨어요? 예, 원하던 대로의 행복이 막 주어지든가요? 예, 혹시 지옥 같은 날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행복해지려고 했는데. 자,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어서 결혼을 한다. 지금 마음이 힘든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뭔가 짝이 필요해. 뭔가 나 돌파구가 필요해. 그리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해 하고 찾습니다. 아, 저 정도 조건이면 되겠다. 그러면 행복해지겠지. 서로 조건 보고 맞췄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합니다. 왜 싸울까요? 서로 좋은 조건 맞췄는데 왜 싸울까요? 지금 서로가 배가 고픈 겁니다. 배고픈 사람 눈에는요 먹을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상대방이 먹잇감으로 보입니다. 너 왜 나한테 그거밖에 못해주니? 너 왜 그 모양이니? 너 왜 나한테 왜 요거밖에 못해줘? 자, 그것이 물고 뜯는 원인 아닙니까? 그렇죠? 상대방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싸우는 거야. 결국 내 문제예요, 내. 그죠? 자, 그 배고파하는 내가 죽으면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제가 배웠어요. 결혼의 목적은 온전한 연합이에요. 근데 그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면 행복해지더라고요. 근데 그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려면 죽음을 통과해야 돼요. 예수님이 먼저 죽어주셨어요.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반쪽짜리예요. 같이 죽어줘야 돼요. 네, 같이 죽어줘야 돼요. 자, 근데요 그렇게 포도주를 따라 주고 나면 이 포도주를 받아서 이제 한쪽이 마십니다. 그러면 이제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이 관계는 약혼이 아니라 정혼이라고 부릅니다. 약혼은 파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혼은 파기할 수 없습니다. 딱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파기할 수 없어요. 뭐냐? 여자가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났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기가 안 됩니다. 결혼한 거예요. 이미 계약 관계로 들어간 겁니다. 그 혼인신고가 끝난 겁니다. 자,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같이 살지는 못해요. 그래서 결혼이 아니에요. 정혼이에요. 남자는 이제 멀리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뭐 하느냐?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준비합니다. 같이 살 집. 자, 그거를 그 성경에서 어떻게 비유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에게 이제 세상을 떠나실 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말씀하세요. 이거는요 결혼관계를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자, 남자 쪽에서는 이렇게 집을 지어야 되는데 여자 쪽에서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신랑을 향한 마음의 사랑을 가꾸고 신부가 될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이란 것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떨어져 있는 기간이 한 열 달 이상 됩니다. 자, 열 달 이상. 왜 그렇죠? 그 사이에 누군가를 알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네. 마리아의 경우에 그때 배가 불러지면서 문제가 된 거였어요. 자, 그런데요 이 지금의 교회는요
바로 이 시기의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직 신랑과 같이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신랑을 기다리는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게 순결함이에요. 자, 여러분들 가운데 소위 모태신앙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모태신앙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주일 대예배에 대한 믿음은 확고해요. 그죠? 예. 예. 그거는 웬만하면 좀 이렇게 안 건드리고 싶어요. 예. 건드렸다가 그 뭐 안 좋은 일 생길까 봐. 그런데 그 주일 대예배 신앙을 사수하는 가장 그 희망 하나가 있어요. 그 가장 궁극적인 희망 하나. 그게 뭐죠? 천국 가는 막차 티켓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죠? 네, 너무 앞서갈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막차라도 잡아타고 가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긴장관계를 유지합니다. 내가 어디까지만 헌신할 것인가. 그래서요, 저한테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선교사님, 11조는 어떻게, 어디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그거를 보면서 좀 갑갑할 때가 있어요. 아, 이런 것까지 답을 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구나. 왜 그럴까요? 예. 네. 천국 갈 수 있는 선에서 가장 기본적인 미니멈 리콰이어먼트라고 생각되는 게 뭔지를 예, 그 이상은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죠? 예, 그거에 대한 관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근데 이런 분들은요, 그 예배 시간에 이렇게 졸려요. 그죠? 예. 중요한 게 특세 와서 자리 차지하는 것까지가 중요하지, 예, 조는 거에 대해서는 좀 자유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내려오는 전설이 하나 있거든요. 졸더라도 은혜의 자리에서 조는 게 유익하다.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오면 졸려요. 근데 한 가지 이분들한테 좀 안 좋은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 뭐냐,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천국, 막차라도 가고 싶다, 졸면서라도 버티는 그 천국, 그 천국은 어떤 곳이냐? 영원토록 그 지겨운 예배를 계속하는 곳이라는 사실이에요. 네. 이 땅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면요, 천국의 의미가 없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천국의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올인하는 게 너무 아까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마치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혼 전에 이제 결혼 일주일 남기고 신변 정리를 좀 하셔야 되겠죠?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당시에는 뭐 인스타그램 이런 거 없었을 것 같고요. 예, 누구랑 같이 찍은 사진들 중에 좀 정리해야 될 사진들이 생길 겁니다. 그죠? 예, 서랍을 열어서 사진을 정리하는데, 정리하면서 너무 억울해, 너무 분해, 내가 얘를 어떻게 버려. 예, 그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준비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예. 여러분 결혼해서 같이 살면요, 포기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죠? 밤에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나돌아다닐 수 있나요? 안 되죠. 예, 그렇게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죠? 예. 자, 구속이 따릅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한 여자에게 구속되기 때문에 오는 자유함이 뭔지를 배워요. 예, 그게 뭐냐? 모든 가능성으로부터의 자유. 왜냐하면 그게 뭐냐면 싱글 때 어려운 게 미혼 여성들을 만날 때마다 이다 잠재적인 신부감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로부터 이제 자유해지는 거죠. 예. 여러분, 구속될 때만 오는 자유함이 있어요. 예. 거기서 오는 당당함이 있어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남자는 일산에서 일하고, 여자는 이제 저기 분당 쪽에서 사는데, 야, 우리 중간 지점인 강남에서 만나자. 그래서 서로 만나러 가는데, 남자 쪽에서 그날 이제 출발하기 전에 시계를 보면서, 아유, 나 어제 야근해서 피곤한데, 또 오늘 강남 가면 또 막 한 3시간 정도 얘가 또 수다를 떨겠지? 그거 다 들어줘야 되겠네? 그러고 또 밥값은 나보고 내라고 할 거고. 거기다가 또 혹시 집까지 차로 데려다 달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예. 네.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든다면, 예, 네, 그 관계 빨리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예. 네. 여러분, 하나님께 투자하는 게 조금 본전 생각나시고 그러는 분들은요, 예, 원점에서부터 다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은 노동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아이가 와서 막 배고프다고 그러면 밥해서 먹이면서 얘가 막 꾸역꾸역 먹는 거 보고 아유 저놈 돼지같이 먹기만 한다고 그러세요? 내가 해주는 밥 먹어주는 게 너무 고맙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건 노동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네. 자, 근데요 여러분, 결혼 생활에서 감정이 필요해야 필요하지 않아요? 감정은 미슬리딩 하는 거니까 그냥 필요 없어요? 내칠 수 있어요? 아니죠? 자, 사랑한다는 이야기 서로 주고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 남편이 혹시 경상도 사나이들이 좀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 왜 그딴 얘기 자꾸 들으려 하나? 그거 남사스럽다. 그거 내가 결혼 전에 했나 안 했나? 그거 아직 유효한 거다. 남아 이런 중천금. 나중에 맘 바뀌면 그때 가서 바뀌었다고 얘기해 줄 테니까. 자꾸 뭐 사랑한다 이딴 얘기 들으려 하지 마라. 그러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 아세요? 네. 저희가 그 몽골에서 한번 이렇게 국제대학에서 집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저희 학교에는 좀 싱글 자매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그 자매들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굉장히 친밀하게 다가오셔서 사랑의 고백을 해 주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 몇 자매들이요 떼굴떼굴 구르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나를 보고 사랑한다고 그러신다 그러면서 통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통곡이 전염이 되면서 다 울음바다가 됐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몽골에 선교사로 갈 정도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머리로 알죠. 자기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몽골로 간 거예요. 자, 근데요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감정이 가슴에 와서 부딪히니까 평소와는 다른 그런 특별한 울음과 고백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 결혼 생활에 있어서 감정이 필요해요. 그렇죠? 감정이 상하면 관계가 유지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자, 그런데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진리고 결단뿐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남성분들, 혹시 그, 부인하고 관계가 안 좋을 때 주민등록 등본 떼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에 이봐 둘이 결혼한 거 맞아 틀려 그러고 그거 따지면서 서류 들이밀면 그게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그때 필요한 건 뭐예요? 어떻게든 추억을 되살리고 예전의 그 감정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죠. 자,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는 당신이에요. 마치 남편이 북한을 탈출해서 저기 어디 뭐 런던에 가서 살고 있고 서로 생사 확인도 안 돼서 인편에 그분 살았나 죽었나만 확인하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뭐 이런 거. 그죠? 엄마, 그러니까 날 위해서 빡세게 기도해 주란 말이야. 뭐 이런 거. 예. 자기가 기도 못하고. 예. 항상 한 다리 건너서 아는 그런 관계. 여러분, 그런 식의 결혼 생활 원하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감정적인 회복이 필요해요. 그것도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천국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희락과 화평이 있어요. 감정이에요. 자, 물론 감정을 앞세우면 위험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굉장히 중요한 동반자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서로가 이제 떨어져 살잖아요. 그 유대 결혼에서.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남자가 딱 정해진 시간이 되면 이때다 싶으면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그러는데 이제 여자를 데리러 갑니다. 왜 밤에 데리러 가느냐? 왜 아무 때나 데리러 가느냐? 이 여자는 내 여자다라는 어떤 그러한 그러니까 이거는 남자의 권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러 갈 때 마지막 준비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친구들을 보내요. 빰빠라밤 동네 어귀에서 나팔을 불고 신랑이 온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럼 여자는 등불을 준비하게 해요. 열처녀의 들러리가 있어요. 예, 그 비유에 나오죠. 그 들러리를 준비해요. 그리고 남자가 와서 여자를 데리고 가요. 그리고 신방으로 들어갑니다. 다음날 그 신랑의 아버지가 베푸는 혼인잔치가 벌어져요.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아들의 신부로 부르셨어요. 자, 그런데요, 문제는 때로는 우리가 그 결혼 생활을 실제 하는 것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어요. 오늘 이 룻기에 나온 대로 우리가 한번 좀 우리 사랑을 표현해 보면 좋겠는데요. 자,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요, 룻이 이제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대 땅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삽니다. 유대에서 가장 낮은 신분이 종인데 그 종의 눈치를 살피는 그런 삶을 삽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했다고 해서 당장 신세가 확 피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더 어려운 시간대를 살아야 될 수 있습니다. 네. 예수님과 결혼했다고 해서 당장 신세가 펴는 것이 아닙니다. 네. 통과해야 될 관문들이 있습니다. 그 시기 가운데 이제 하루는 이 나오미가 이 보아스를 보게 됩니다. 이 보아스는 기업을 물러줄 자라고 돼 있습니다. 기업을 물은다는 건 뭐냐면 땅을 다시 되사주는 건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리디임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리디머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속자라고 번역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를 다시 사주시는 분입니다. 자,
이 기업을 물러줄 자 보아스를 보고 보아스에 대해서 나오미에게 제안을 합니다. 예, 너 오늘 목욕 재개하고 꽃단장하고 보아스가 어디 눕는가를 잘 봐둬라. 볼이 타작할 때는 마당에서 눕게 되는데 거기 가서 기다렸다가 그 사람 눕는 자리 보고 거기에 발치부를 들고 너를 그 밑에 뉘어라. 와, 이거 엄청난 도전입니다. 이거는요 자존심 꺾지 않고는 못하는 일입니다. 여자 입장에서 할 말이 많았을 거예요. 아니 어머니 말이 돼요? 유대 남자들이 얼마나 그 깐깐하고 이방 여인 싫어하는데 난 이미 그러고 결혼한 과거가 있는 여자잖아요. 내가 가서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알겠어요? 거기다가 이 사람이 나한테 좋아한다는 사인도 안 줬는데 내가 어떻게 먼저 가서 그렇게 해요? 동네 사람들이 알아보면 어떡할 거예요? 난 못해요. 나도 자존심이 있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룻이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자, 이건 어떤 장면일까요? 제가 제 아들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제가 한때 저희 큰아들하고 관계에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큰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는데 뭔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으면 아빠를 찾지 않고요 꼭 엄마한테만 가요. 엄마 나 이거 원하는데 이거 좀 얘기해 주세요. 아빠한테 나 이거 원한다고. 동현아 네가 직접 얘기해. 그럼 아빠가 기쁘게 들어주실 거야. 싫어요. 난 못해요. 왜 그럴까요? 아빠한테 뭔가가 상해 있는 거예요. 아빠한테 뭔가를 부탁했다가 아빠가 거절할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차마 못 가요. 꼭 엄마한테만 해달래요. 제가 문제가 있다 싶어서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중국에 갈 일이 있었고 중국에서 어느 선교사님하고 기도하게 됐는데 그분이 기도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당신의 가정에 상처받은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희 큰아들이 생각났어요. 아,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한 장면을 보여주세요. 아이가 한 번은 학교에서 좀 바르지 못한 일을 하고 왔다는 거를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듣고 제가 아이를 야단을 쳤는데 좀 심하게 야단을 쳤어요. 그때 저한테 좀 저도 좀 철부지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려놓음을 썼다는 집 아이가 이 모양이면 안 된다 그때 그 생각이 있었어요. 네, 제가요 그거를 그 아이한테 회개했어요. 동현아 너는 너야. 네가 어떤 모습이든지 나는 너를 자랑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 제가 지금은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데요 그때는 그게 안 됐나 봐요. 너 나가서 반성하고 있어. 때릴 수는 없고 그냥 밖에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문을 닫아 걸었는데 저는 반성하라는 의미였는데 얘는 쫓겨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선교사 자녀들이 갖는 어려움이 부모와의 분리에 대한 공포가 있대요. 제가 그때 그걸 몰랐어요. 애가 막 울고불고 막 하는데 경기 일으키겠다 싶어가지고 데리고 들어와서 잘 달래서 재웠어요. 저는 그리고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이한테 두려움이 생겼던 것 같아요. 아빠한테 잘못 보이면 쫓겨나. 그러니까 아빠한테 뭘 다가가서 욕을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먼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아, 이 부분을 해결해야겠구나. 제가 집에 돌아와서 아이들한테 얘기했어요. 얘들아 오늘은 아빠랑 다 같이 자자. 한 방에서 잠을 잤어요. 자다가 이제 아침에 깼을 때 제가 큰아이를 끌어안으면서 물어봤어요. 동현아 너 아빠한테 속상한 거 많아? 그랬더니 어떻게 없을 수 있냐. 네, 좋은 아빠 되기 진짜 힘들어요. 네. 자, 그래?
야, 너 아빠한테 이러이러한 일로 혼났던 거 기억나니? 어떻게 그날을 잊으랴? 그래? 너 왜 혼났는지도 기억나니? 몰라요. 아이들은요, 불리한 건 바로 잊어버리고요, 조금이라도 서운한 건 두고두고 기억하잖아요. 예. 예, 우리가 그런 모습 아니에요? 예. 자, 근데요, 예, 여러분 기도 응답된 걸 많이 기억하세요? 기도 응답 안 된 걸 주로 기억하세요? 예. 자, 아이한테 제가, 동현아, 아빠가 왜 혼냈냐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랬어. 동현이 좋은 사람 되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 아빠도 잘못했대. 아빠가 방법을 잘못 택했어. 동현이가 그렇게까지 무서워할 줄은 몰랐어. 아빠가 너무 미안한데 용서해 줄래? 그랬더니 꾸떡 이렇게 해요. 너무 성의 없이 하는 것 같아서. 야, 이동현 진짜 용서하는 건 맞아? 아빠, 나 지금 잊어버리려고 노력하는데 자꾸 기억나게 하지 마세요. 알았어, 알았어. 그러고 제가 이제 며칠 또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학교에서 제가 일찍 돌아와서 집에서 컴퓨터 앞에서 좀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인사하고 지방에 가 있는 것 같았는데 어느새 문을 빼꼼히 열고요, 저를 관찰을 해요. 그러더니 제게 다가와가지고요, 제가 앉아있는 이 허벅지에 턱을 괴고 저를 많이 쳐다보더라고요. 이 녀석 봐라, 안 하던 짓 하네. 얘 왜 이러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다리가 저려서 야, 이동현, 너 뭐 아빠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 있구나. 그때 아이가 정색을 하면서, 아빠, 나 지금 뭐 부탁하려는 거 아닌데, 아빠가 그냥 보고 싶어져서, 아빠가 그리웠대요. 아빠 생각이 계속 났대요. 그래서 아빠 얼굴 보러 왔대요. 제가 마음이 너무 녹아가지고요, 애를 끌어안고요 침대에 가서 같이 막 뒹굴었어요.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학교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어요. 마음이 눌렸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교직원 예배가 있었는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안 풀어주실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문득 제 아들 생각이 나면서 제가 남들이 보든 말든 바닥에 들어뒀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아빠, 나 지금 뭐 부탁하려는 거 아니고요, 그냥 아빠가 보고 싶어요. 아빠가 그리워요. 그때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제가 누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 들려있는 하나님의 손을 보고 그걸 관찰하면서 그걸 얻어내기 위해서 잘 보이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빠의 얼굴을 구하고 계십니까? 자, 그분은 참 좋은 분이에요. 제가 그분과 같이 살아봤어요. 십몇 년간의 진한 연애 기간을 가졌어요. 그분은요, 시간이 다 됐네요.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자,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를 가장 짧게 요약할 수 있는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제가 한 번은 가족과 함께 외국에 나갔다가 몽골에 다시 들어왔는데, 아파트 8층에 저희가 살고 있었는데, 9층짜리 아파트인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어요. 예. 그래서 올라가는데 너무 애를 먹었어요. 그때 저희 집 셋째가 많이 먹어서 무거울 때였는데, 걷질 못하는 아이를 안고 또 유모차 들고 트렁크 들고 올라가는 거 너무 어려웠어요.
제가 입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 왜냐하면 6개월 동안 엘리베이터를 안 고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불평하면서 오르내리던 어느 날 아예 하루는 이게 전기가 다 나갔어요. 복도에 깜깜해요. 몽골은 전기 나가면 깜깜해요. 자,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장바구니 뭐 장 본 게 많아가지고 이 손가락 마디마디마다 비닐봉지 하나씩 걸고 가방 옆으로 메고 애 안고 그리고 올라가는데 한 2층 올라가면 다리와 손이 후들거려가지고 잠시 쉬었다가 몇 층인가 확인하고 또 올라가고 올라가고 이제 그런 날을 반복했는데 그날은 아예 전기가 다 나가버리니까 손가락 두 개를 비워서 핸드폰으로 밑에를 비추면서 올라갔어요. 왜 핸드폰으로 밑에를 비춰야 되느냐? 예, 그 참고로 몽골은 계단 높이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몽골에서는요 만드는 사람의 편의가 쓰는 사람들의 편의보다 훨씬 중요해요. 자, 그래서 계단 높이를 자기가 체크하면서 올라가야 돼요. 어떤 경우는 계단이 깨져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술 취한 사람이 으악한 거 있을 수 있고요. 또 뭐 이렇게 사람이 집 없는 사람이 누워 자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 피해 다녀야 돼요. 예. 뭐 한 2층 올라갈 때마다 막 짜증이 나왔어요. 자,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아이를 친구 집에서 픽업해서 같이 들어가게 됐어요. 추운 날이었어요. 영하 20도. 빨리 뛰어서 현관으로 들어와서 이제 계단을 같이 올라가는데 오랜만에 아이 손을 잡으니까 얘 봐라 손이 컸네. 제가 아이한테 이야기를 해요. 너 손이 많이 컸구나. 그러고 보니까 아빠가 너랑 손잡고 간 지 오랜만이다. 동현아, 아빠가 너 사랑하는 거 알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올라가는데요. 2층쯤 왔나? 딱 열어보니까 핸드폰으로 보니까 팔자가 써 있었어요. 너무 아쉬웠어요. 아, 우리 집이 16층쯤 됐으면 좋았을 텐데. 몽골에 16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 아파트 8층에 구멍가게가 있는데 아주 장사가 잘 돼요. 네, 제가 그 아파트 생각을 하면서 우리 집이 16층이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누구랑 같이 가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돌아보니까 몽골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저는 하나님과 같이 걸었어요. 그랬을 때 그 길이 너무 짧고 행복했어요.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누구와 함께 가는가의 문제더라고요.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제가 오늘 나오미처럼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너무 멀리 느껴지고 내가 감정적으로 메마른 것 같고 그분이 과연 나의 신랑인지 마음에 확신이 없고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초청합니다. 여러분의 보아스 되신 예수님, 그분의 발치에 여러분을 뉘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나를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 그거 걱정하지 말고 unconditional surrender, 무조건적인 항복으로 그분의 발치에 여러분을 뉘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당신의 마음이 필요해요. 나는 당신의 신부예요. 신부에게 합당한 신랑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혹시 제 아들이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고백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빠, 나 지금은요 뭐 부탁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고요 그냥 아빠가 보고 싶어요. 아빠가 그리워요. 이 시간 그분의 발치에
여러분을 뉘우신다고 생각하고요. 표현하시지 않겠습니까? 일어서셔도 좋고 무릎 꿇어도 좋고 손을 들어도 좋고, 주님, 나는 당신의 신부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그 친밀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한국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드라마에 열광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영원한 사랑에 대한 갈증이 있어서 아니에요? 일상에서 채워지지 않는 어떤 그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아주 큰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그 공간은요, 다른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아요. 주님과의 교제만으로 채워지도록 지음받은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노력으로도 그건 채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이 시간 그 영역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의 광대함으로 나의 마음의 빈 부분을 채워주십시오.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